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고려시대 왕을 배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광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광종은 태조, 혜종, 정종에 이어 왕이 된 인물입니다. 광종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라서 개혁군주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호족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피해 군주라는 꼬리표도 달립니다. 역사를 지나치게 선악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광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등의 개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에 두 가지는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광종은 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까요? 고려는 호족들의 연합에 의해 세워진 왕조입니다. 왕건은 호족들에 의해 추대된 것이기 때문에 왕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건 즉위 초에 몇 차례 쿠데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왕건의 재위 기간 동안은 왕과 호족 사이의 균형이 얼추 맞았지만 이후 2대 혜종과 3대 정종 시기엔 호족들의 힘이 왕권보다 강했습니다. 선대 왕들의 추락한 권위를 몸소 경험한 광종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위 초에는 바짝 엎드렸지만 이후 개혁의 칼을 뽑기 시작합니다. 노비안건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노비를 해방하거나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조치입니다. 노비는 호족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사시 사병 역할도 했기 때문에 호족들에겐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습니다. 즉, 노비안건법은 호족들의 기득권을 뺏는 조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한판 붙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득권층과 한판 붙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 광종은 정말 깡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왕건도 노비 해방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 천명을 풀어주면서 그 주인들에게 값을 지불했으며 포로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하려다 공신의 반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뚝심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양인의 수가 증가해 국가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노비는 물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국가 공무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이 과거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영상 끝에 링크 걸어둘게요. 임금 입장에선 내 앞에 있는 신하들은 나를 도와주는 수족인 동시에 언제 내 등 뒤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 잠재적 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왕을 길들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나 왕이 어리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왕은 기득권층이 너무 강해지는 걸 싫어하고 그들이 적당히 교체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득권층이 서로 관직을 주거니 받거니 했고 그들의 자제들은 관직을 물려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제가 도입되자 기득권층을 견제하는 시발점이 마련됐고 또한 과거제를 통해 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세력들을 선발해 왕권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급제자들은 광종 측근 세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소위 가진 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민도 응시할 수는 있었지만 급제자의 대다수는 지배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한 이후 관제재편을 단행해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에 해당하는 광평성을 약화시킨 반면 왕의 비서실을 강화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 최고 권력기구가 된 것이죠.
이후 광종은 자신에게 집중된 힘을 통해 독재 정치를 했고 비서실을 통해 측근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광종은 절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호족, 장군, 공신, 왕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섭니다. 감옥에는 사람이 넘쳐 임시 감옥을 지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숙청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경종이 즉위할 당시 옛 신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령 목적이 좋았다고 해도 방법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광종 비판론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자비한 숙청으로 인해 전국 불안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독재 정치, 측근 정치, 숙청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족들이 기득권을 조금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보다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광종을 개혁군주야, 아니 피해군주야 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광종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한다면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은 넓고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